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이즈 좀비.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 저는 대피소의 관리관이고요. 좀비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2일차까지인가 플레이를 했었죠. 맞네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이 도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종 녹색과 연보라색 동시 보유자는 처음에는 통과였는데 이제는 아웃시켜야 되죠. 레보스카랑 관련 있는 시민도 아웃. 오스칸 이제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비하면 뭡니까? 녹색이죠. 녹색. 녹색의 피부 조직을 가진 그 출입을 하려는 사람은 패스를 해야 되고요. 외상이 있는 경우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목에 붉은 띠가 있는 시민도 안 되고요. 탈주자. 사진하고 불일치한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대답이 나오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변종 연보라색으로 변색된 경우는 패스. 이게 좀 헷갈렸어. 브레티 패스와 아웃을 반대로 눌러야 되죠. 이거 눈동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18세 이하의 18세 이하의 일부 녹색 피부인 사람들은 패스를 해줘야 돼요. 어린 경우에는 패스를 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아이언 피스트는 신속히 아웃을 시켜야 되고요. 자, 다음 무기 소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한테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좀비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이런 정당한 대답을 하면 이 사람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아까 봤던 거죠?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뉴스 2033년 9월 23일 레보스카에서 대규모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기존에 전염성이 없던 이노센트 감염자군에서 새로운 변종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존의 이노센트와 다르게 이 경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일부 감염 패스. 팔이 잘려 있었죠. 자, 베로니아인데 일부 감염. 이것도 패스. 자, 아, 변종이었나? 할머니 어디 살다 오셨나요? 엘라미아. 엘라미아는 상관없죠. 감염 징후도 없고요. 자, 들어오세요. 무기 들고 있죠? 무기는 왜 가지고 계시죠? 말 안 하면 안 돼요. 자, 폭력적이시면 이것도 일부 감염 패스. 벌써 5명. 사진이 다른데? 사진이 뭔가 이상한데요? 내가 보기엔 똑같다고? 패스. 자, 아이언 피스트 빠르게 패스. 1명 남았죠?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자, 그 도구는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말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폭력적인 시민이었죠? 제시카 해리스 로하스트 상관없는 지역이고요. 최근 어느 지역에 있었죠? 오케이, 통과. 좋아 좋아. 자, 눈알 이상하죠? 눈알 이상하면 반대로 눌러야 돼요. 패스. 오케이. 데이비드 마틴 레보스카. 레보스카는 아웃. 자, 좋아. 감염자 이것도 오케이. 최고의 대피소가 될라도 머지않았군. 보너스도 얻어주면서 생존자가 75명으로 늘었고요. 자, 다음날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할아버지. 아이고, 저번에도 오셨는데. 아이고, 안녕하신가. 아, 또 오셨네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지. 저희 쪽 사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요. 에이, 너무 차갑게 굴지 말게나. 그럼 오늘도 부탁해도 되겠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줘야겠죠.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자. 여기요, 앞으로는 좀 자제해주세요 할아버지. 알겠네, 고마우이. 복받을게요. 오늘도 고맙네 자네. 다음에 또 보자고. 다음에 또 보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번에 또 오신다는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해야겠는걸. 어쩔 수가 없어. 자, 주의. 새로운 그 필터가 생겼네요. 필터링 해야 될 부분들이. 네오 코스모스 종교 신 기도와 관련된 답변은 아웃. 야, 이거 좀 어렵다.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되네. 산티에보랑 관련 있는 시민도 아웃이에요. 레보스카랑 산티에보. 헷갈려 헷갈려. 기억해야 돼. 레보 산티. 오케이. 산티에보에서 대규모 좀비 사태가 발발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붉은 후드를 입은 수상한 사람이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정부는 유력한 피의자로 신생 종교 집단인 네오코스모스를 지목했다. 오케이. 총을 들고 있는데? 네, 레오네스. 레오네스였나? 나 볼수록 헷갈리냐? 자, 오신 방법은 힘들었다고요. 오케이. 무기의 용도가 뭐죠? 으히히 으히키키키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대답해주세요. 일부 감염 패스. 12명 해야 돼요. 이것도 패스. 전염성이 높은 변종이죠.
자, 눈 돌아갔죠? 반대로 눌러주고요. 자, 정상인인데 산티에보. 아, 이거 산티에보 안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산티에보는. 자, 베로니아 무기를 들고 있는데, 베로니아는 레보스카죠? 계속 오늘은 치킨 각이다. 그 도구는 어디 사용하실 거죠? 바리케이트를 지으려고. 오케이, 정상적인 용도는 오케이. 할머니 엘라미아, 따로 하실 말씀이? 빨리 문 좀 열어줘. 오케이, 통과. 자, 한 명 더. 리사 마틴. 보라색만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엘라미아도 괜찮고요. 통과. 오케이. 자, 조셰프 모리스. 벤 프로드 괜찮죠? 어떻게 오셨죠? 네, 달려왔대요. 통과. 오케이, 13명. 오스카, 오스카도 통과. 자, 한 명이라도 더.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자, 인간 8명, 좀비 6명 걸러냈죠? 생존자가 벌써 세 자릿수가 됐어요. 102명이야. 야, 이거 미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 대피소가 규모가 얼마나 되지? 슬슬 대피소 이름도 생각해볼까? 나중에 정부에서 최고의 대피소로 임명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내 장명 센스가 굉장히 구리다는 건데. 또 왔어! 빨간 우드! 뭔가 깊이 고뇌하고 있는 얼굴이시군요, 심사관님. 당신은 신세계를 꿈꾸는 네오코스모스의 간부 레베카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복장은 평범한 게 아니었군. 그래서 그동안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이게 1일차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한테 지금 이 세상에 만족하냐고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봤냐고 물어보네요. 무슨 생각? 당신들이 정말 어처구니없고 또라이 같은 집단이라는 생각?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단원들은 모두 저마다의 불쌍한 사연을 가지고 있죠. 의심받고 감염자로 몰려 내쳐진 사람, 혹은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냉정하게 버려진 불쌍한 사람, 그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줬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당신은 이 심사소의 심사관이죠?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감염자들을 내쫓을 때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겠죠? 당신의 눈에 그들은 밭에서 끝도 없이 자라는 귀찮은 잡초와도 같았을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그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머지않아 결국 당신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심사관님. 당신의 손에 버려졌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저 뭔가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죄책감 느껴지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대피소의 안전을 위해서. 자, 9월 26일 뉴스. 정부에서 네오코스모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 조사관들을 전국으로 긴급 파견했다. 자, 오케이. 조사관 아저씨 또 오나? 안 왔네. 도널드 해리스, 베로니아. 자, 새로 생긴 건 없죠? 새로 생긴 건 없어요. 자, 통과. 들어오세요. 자, 대니얼 그레이, 아이언 비스트, 패스. 메리 스콧. 아, 레보스카. 아, 레보스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레보스카는 안 됩니다. 산드라 워커, 오스카. 보라색은 괜찮죠? 자, 도널드 가르샤. 녹색이랑 보라색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패스. 수잔 포드. 하실 말씀 있나요? 도구의 용도는요? 집의 보안을 강화하려고요. 오케이, 통과. 자, 마가렛 넬슨. 산티에보. 산티에보. 아, 산티에보 안 되는데. 10살밖에 안 되는데. 넬슨아, 미안하다. 자, 엘 마리아. 제임스 힐. 감염 증상 없죠? 오케이, 들어오세요. 한 명이라도 더. 도구의 용도는 뭐야? 도구의 용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자, 도구는 왜 가지고 있어? 말 안 하면 안 돼. 패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할당량은 다 채웠어요. 자, 111명. 크. 넥스트. 자, 다음 날 16번째 날이죠.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검문소의 문을 두드릴지.
어젯밤 잠을 좀 설쳤더니 꽤 피곤한걸? 에이든! 어? 좋은 아침, 브라이언. 그 짐은 뭐야? 너도 어제 신문에서 봤겠지만 정부에서 의무병 대상 교육이 있더군.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교육이라던데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3일 뒤면 복귀할 테니. 기초적인 응급처치 정도는 너나 벨도 할 수 있고 말이야. 나머지는 앨런에게 인수인계해뒀어. 그래, 뭐. 앨런은 좀 그런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브라이언 너라면 걱정할 필요 없지. 조심히 다녀와. 3일 뒤에 보지. 자, 9월 27일 얼마 전 일어났던 레보스카의 좀비 사태로 인해 레보스카에서 전국으로 납품되던 쌀과 옥수수에 치명적인 좀비 바이러스가 녹아있다는 정부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다. 쌀 옥수수를 먹은 시민은 아웃이래요? 자, 사라 모간 12살은 괜찮죠? 18세 미만이잖아. 오케이, 녹색 이거 괜찮아요. 통과. 오케이. 어? 뭐지? 18세 일부 녹색 피부. 아, 18세인데 일부만이구나. 일단 이건 패스. 자, 총은 왜 들고 있죠? 어허,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못 먹었대. 무게 용도 다 죽어라. 죽어 안 돼요. 자, 아이언 피스트 패스. 제시카 해리스 로하스트. 하실 말씀 있나요? 자, 오케이, 통과. 자, 다음. 감염성이 아주 높은 변종 패스. 세 명 더 해야 되는데. 산티에보? 산티에보 안 돼. 아, 미안하다. 산티에보 안 돼. 자, 열면 아이언 피스트 통과. 한 명만 더. 자, 아벤튼. 이거 반대로 눌러주면 되죠. 오케이, 목표 달성. 산타 마리아 하실 말씀. 강아지를 봤는데 오케이. 오유, 간당간당하게 성공했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정보들이 많아져가지고 질문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생존자 117명. 벨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에이든, 만약 내가 어딘가에서 감염된 채로 너의 앞에 심사를 받으러 나타나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할래?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대답해. 아무리 그래도 널 내쫓을 순 없어. 어쩔 수 없지만 내쫓아야 하겠지. 아, 이거 어떡하지? 저는 내쫓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다 감염될 순 없잖아. 여기 있는 117명의 생존자들은 어떡해. 아무리 친구지만, 그쵸? 자, 어쩔 수 없지만 내쫓아야 하겠지. 좋은 대답이야, 에이든. 그 마음가짐 절대 잊지 마.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 불안한데? 아니겠지? 자, 에드워드.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에이든.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시죠? 내일 또 비가 올 것 같네요. 그쪽 대피소는 비 걱정 안 하시나요?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긴 하는데 여기와 사정이 다르지는 않네요. 하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용건이시죠? 최근 날뛰고 있는 네오코스모스의 정보를 얻으러 왔습니다. 부디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은 불확실한 정보다 공유하지 않는다. 아, 그 다녀갔던 빨간 후드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되네. 아직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가 오해 살 수도 있잖아. 그쵸?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막 정부의 그 이야기가 새들어가서 괜히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 공유하지 않는다. 어째서죠? 아직은 불확실한 정보여서요. 정부에게 점수를 따시려는 생각이시군요. 오, 내 생각이랑 똑같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갔어요. 저는 점수를 따기보다는 오해를 안 살라고. 이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지. 정부에서 신체 일부가 녹색으로 변색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감염자를 100%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새로운 변종 좀비 스피터의 발생으로 정부는 각 민간 대피소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야, 스피터는 뭐야? 일단은
일부 녹색 피부는 이제 다 패스시켜줘도 돼요. 뭐 나이 상관없이. 로하스트랑 관련 있는 시민은 아웃이고요. 레보스카는 해제됐네요. 자, 아직 산티에보는 안 돼. 오케이, 산티에보랑 로하스트. 좋았어, 고싱. 자, 총 들고 있죠? 드신 음식이 있어요? 쌀과 옥수수는 안 먹었답니다. 무기는요? 좀비들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야 하니까요. 오케이, 통과. 엘 라미야, 상관없고요. 하실 말씀 있나요? 뭐 먹고 오셨죠? 어?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도널드, 잭슨, 루프토벤. 하실 말씀 있나요? 날씨 좋죠? 오신 방법. 먹은 건 딱히 없네요. 질문 오케이, 통과. 자, 애슐리, 던컨, 로하스트. 자, 로하스트는 아웃이죠. 감염자, 아벤튼. 사시던 곳이?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오케이, 이것도 통과. 보라색, 보라색은 통과. 베로니아 안 되나? 아, 베로니아 되죠? 오케이, 통과. 자, 이거 패스. 감염자, 한 명 더. 무기, 무기. 도구는 왜 가지고 있죠? 집에 담벼락을 강화? 로스 레오네스, 괜찮고요. 하실 말씀. 오케이. 먹는 거 없어? 오케이, 통과. 야, 13명. 간당간당하게 맞췄죠? 이게 대화도 살펴봐야 돼서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 자, 넥스트. 와, 생존자 130명 됐어. 자, 새로운 뉴스. 정부 정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오코스모스의 간부들은 그들만의 높은 수준의 연구로 좀비들의 유전자를 이용, 일종의 여왕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생체 조직을 몸에 지니고 좀비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와, 이거 무서운데? 좀비를 조종한다고? 자, 산티에보 오염지역 해제됐고요. 변종 스피터, 철문을 내린 뒤 패스 아웃시키라고 하네요. 이 스피터는 뭔가 입에다가 막 거품 같은 거를 머금고 있나봐. 자, 다음. 오늘부터 새로운 변종인 스피터가 추가됩니다. 오케이. 오, 스피터야. 스피터는 입수 여부와 상관없이 문에 녹색의 피를 뱉고 사라지는데요. 철문을 내린 뒤 심사하면 된대요. 오케이. 자, 자, 아이언 피스트 바로 패스. 자, 토하고 있죠. 문 내리고 반대로 눌러야 돼. 그쵸? 오케이. 자, 다음 올려주고요. 캐롤 알렌, 베로니아. 하실 말씀 빨리 하겠다. 어떻게 오셨죠? 오케이, 통과. 자, 산타 마리아. 드신 음식, 쌀버거를 먹었죠. 쌀 안되죠? 오케이. 오스카, 리사 워커. 하실 말씀. 어느 지역에 있었죠? 오케이, 통과. 자, 무기는 왜 가지고 있죠?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우와, 장난. 드신 음식, 옥수수 안 먹었고요. 오케이, 통과. 아, 두 명 더 해야 돼. 자, 이거 패스. 좋았어, 한 명만 더. 반대로 눌러주면 되죠. 반대로. 오케이, 13명 채웠고. 엘 라미야, 하실 말씀. 길을 잃었나? 아, 죄송해요. 네, 마지막 손님이셨는데. 네, 어쩔 수 없네요. 마감됐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143명. 이번에는 실수 없이 성공했죠? 자, 네코! 네코 또 왔어, 네오코스모스! 좋은 아침이네요, 심사관님. 당신! 그렇게 절 노려보지 마세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찾아뵙기로. 돌아가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을 포박해 당신들의 은거지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은 우리 팀원들 중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주세요. 당신의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 대답에 따라서 나는 다시 올 수도 있고 혹은 이번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죠. 대체 듣고 싶은 답이 뭡니까? 당신네들의 그 냉정한 판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지 알기나 해? 윽. 그 가엾은 사람들은 오갈 데도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천천히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쫓겨난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 그들을 그런 괴물로 만든 게 바로 당신네들이라고! 알겠어? 결국 너희들도 그런 거라고. 우리와 다를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난 아직까지 나와 그 일을 내쳤던 그 심사관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이와 나는 결국 방황하던 중 좀비떼를 만났었지.
그이는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그리고 자신이 좀비가 되기 전에 나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지. 아, 윌리엄,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레베카, 당신은? 너희가 너희에게 선택된 시민들을 위해 감염자들을 역겨운 시선으로 내쫓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에게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우리 네오코스모스의 목적이지. 버려진 사람들? 심사관님,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나요? 나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뭔가... 아, 명분은 좀 있거든요? 이게 명분은 있어. 뭔가... 이 검문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저... 뭐... 감염된 사람들이니까 막 죽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안쓰러운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잖아! 어? 아, 그렇다고 다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엔딩이 여러 개라고 하는데... 저는 동료들과 시민들의 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의 대답이군.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럼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죠. 아마 이렇게 평화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뭐 평화적이지 않으면 뭐 전쟁할 건가? 한번 붙어봐 이거! 어?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념이 있듯 나에게는 나의 신념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날 믿어주는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난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분명 안타깝지만 나에게 선택되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 웃음을 위해서 나는 할 일을 할 뿐이야. 이 그림? 아이가 그려준 거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답을 두고 헤매고 있었네. 자, 새로운 뉴스. 아벤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해당 시위에 참가했던 인원들은 아직까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각 대피소에 찾아오는 아벤튼 출신의 무기 혹은 도구 소지자들을 주의하라 전했다. 자, 아벤튼 출신의 무기 도구 소지자들은 아웃이래요. 오케이, 고. 자, 문 닫고 토하고 있죠. 오케이. 자, 전체 가면 패스. 누나를 못 봤다. 아, 이건 제 실수. 크리스토퍼 스콧. 자, 아벤튼에 있고 무기 들고 있으니까 이거 패스. 자, 아벤튼. 오케이, 패스. 자, 오스카 하고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쌀과 옥수수 안 먹었고 어떻게 왔죠? 하실 말씀. 비에 홀딱 젖었다고? 이거 비 아직도 안 되나? 비는 무조건 패스인가? 아, 진짜 이거는 아우 너무 헷갈려. 통과할걸. 자, 로아스트. 로아스트 아웃이죠. 브라이언 모리스. 아벤튼. 아벤튼이지만 도구가 없으니까. 하실 말씀. 드신 음식. 오케이, 통과. 자, 4명. 아벤튼이지만 무기 없죠. 하실 말씀. 사시던 곳은 오신 방법. 식사. 옥수수. 아, 옥수수. 자, 2명 더. 칼 들고 있어. 무기 왜 가지고 있죠? 좀비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하실 말씀.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게 통과. 오케이, 한 명 더.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패스. 좋았어. 베로니아, 사진이 다른데? 괜찮아요. 야, 간당간당하게 맞췄다. 자, 이렇게 해서 185명 목표 달성했고요. 자, 벨과 이야기를 해보죠. 드디어 대피소 이름을 결정했어. 사실 힌트가 엄청 가까이 있었지 뭐야. 행복 대피소 이런 거 아니야? 오, 정말? 뭔데? 스위트홈. 스위트홈. 뭐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센스 있진 않네요. 점점. 농담하는 거지? 왜 그 멋진 이름 있잖아. 다른 대피소들을 봐. 견고한 힘을 상징하는 스트렝스라든지 좀비들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더라든지. 응? 응?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 나에게서 입소 거부 판정을 받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말이야.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심사소에 붙어있는 그림 기억해?
집 모양의 대피소 앞에서 우리 네 명이 웃고 있는 그림? 그래, 비록 쫓아버린 감염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뒤에는 나로 인해 새로운 집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 덕분에 우리의 대피소는 그들에게 있어 달콤한 안식처와 다름없다는 걸 알았어. 에이든, 그렇기 때문에 스윗홈이라는 이름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곳들에 비하면 너무 유치해 보이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 듣고 보니 좋은 이름이야 에이든. 아마 브라이언이 있었다면 그래, 어떤 이름이든 리더의 결정에 따른다며 수긍했겠지. 앨런은 어차피 이런데 관심 없을 거고. 아참, 그러고 보니 오늘도 안 왔네 브라이언. 슬슬 비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쯤이면 오지 않을까?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아, 이 벨이 여자 캐릭터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자. 너무 걱정하지는 마. 자, 어쩔 수가 없어요.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민간 대피소 내부의 보안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가 된 군인의 경우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용에 능숙함으로 주의를 요한다. 폭력 성향을 띠는 군인은 아웃이에요. 로아스트 해제됐고요. 아이고, 그래, 지역이 해제되는 게 좋아. 지역이 제일 헷갈려. 아벤트는 무기 도구 소지자고 루프톱에는 폭우. 오케이, 가자. 자, 케네스 그린, 하실 말씀? 식사는 하셨나요? 없어졌네. 식사는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어? 걸어서 오셨나요? 통과. 자, 산티에보 패스. 이번엔 16명. 아벤튼 패스. 오스카 반대로 눌러주고요. 눈알이 이상하죠? 좀비가 많아. 좋아, 오스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디 살다 오셨죠? 오스카. 오케이, 통과. 자, 두 명 남았죠? 무기 들고 있어요. 무기의 용도. 으히히 으히키키키키. 패스. 산티에보 일부 감염이죠? 왜 모습과 다르죠? 다를 게 없죠. 오케이. 최근 어느 지역? 산티에보. 따로 하실 말씀? 통과. 자, 좋아요. 무기 들고 있고 하실 말씀? 식사 하셨나요? 무기는 가족을 지켜야죠. 오케이, 통과. 한 명이라도 더 구해. 자, 모간. 어떻게 오셨죠? 보트를 타고 엘라미아. 통과, 통과. 한 명이라도 더. 아, 옥수수 먹었어. 짝. 아, 200명 될 뻔했는데. 아, 마지막에 한 명 더 받으려고 욕심내다가. 아, 199명 됐네. 아, 일 받네. 자, 생존자 199명이에요 자, 23번째 날. 정말 좋은 날인걸. 새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나같은 심사관들은 앉아서 심사나 해야지 뭐. 어, 왔다! 에이든! 브라이언! 어디갔다 이제 온거야? 그게 말이지. 설명하자면 좀 길어.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가 없던 동안 고생한 벨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이다. 그럼 이만. 오자마자 또 일한다고? 와, 친구를 위해서 아주 훌륭하네요. 저 로봇 같은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자, 루프토벤 관련 있는 시민 그냥 아웃이네. 루프토벤 원래 그 폭우였잖아요. 이제 더 단순해졌다. 다행이다. 헷갈렸는데. 자, 정부에서는 내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루프토벤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했다. 이를 어기고 루프토벤을 벗어나 다른 대피소를 찾는 시민들은 심사에서 거부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길목 차단했는데 벗어났다고 거부하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정부가 좀 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로라 왔음. 베로니아,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먹었고. 루프트호벤에 있었다고? 패스. 어쩔 수 없지 뭐. 시키는 대로 일단 해야지. 눈알 이상해. 이거 눈알 이상한데? 이거 패스. 오케이. 자, 브라이언, 모리스, 아벤튼. 하실 말씀. 자, 드신 음식?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최근 어느 지역? 아벤튼. 오케이, 괜찮죠? 자, 오스카. 최근 어느 지역? 오스카에서 왔고요. 하실 말씀? 없고 또 통과. 자, 200명 넘었어요. 군인이고 무기 없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고기 아니면 안 먹고요. 오케이, 통과.
일부 감염인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시동고 산타마리아 하실 말씀 있나요? 오케이 통과. 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벤프로드 사진이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하죠? 하실 말씀 있나요? 오케이 통과. 자 산티에보 오신 방법 비까지 맞았다. 비는 상관없죠 이제? 어디 살다 오셨죠? 산티에보 하실 말씀 오케이 통과. 오케이! 할당량 채웠어요. 이거 내리고 보내버리고 자 이거 보내버리고 오케이 보너스 자 자 이렇게 해서 200명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자 216명 자 브라이언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지 벨. 디어가 뭐야? 응? 드디어 수면 시간이 늘어났어. 하하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그동안 고생했어 벨. 브라이언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파견 갔던 첫날 길에 쓰러진 누군가를 도와줬었는데 감염자였던 것 같다. 이곳으로 복귀하던 도중 팔에 녹색의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더군. 그래서 설마 그래서 일부러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너희에게 폐를 끼치기는 싫었으니까 말이지. 어찌됐건 걱정하게 만든 건 똑같군. 면목없다 에이든.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혼자 주변을 서성이던 도중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걸 들었지. 세상에 녹색 괴사 증상에 대한 백신이 완성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대 라고 하더군. 너 파견 가던 날 나한테 새로운 백신에 대한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몰랐던 거야? 그게 말이지. 근무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지니 그동안의 피로가 한 번에 밀려오더군. 강의가 진행되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숙면에 빠졌었지. 3일 동안 전부? 에이, 그래 고생 많았어. 넌 공부랑은 안 어울린다. 아무튼 내일부터 다시 힘내자고. 자 24번째 날입니다. 어허 야 이거 근데 며칠차까지 있어요? 이거 나 엔딩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엔딩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 자 여러분 뭐 넘날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편에 이제 엔딩까지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이문의 집단 네오 뭐였죠? 네오코스모스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일지, 또 백신은 과연 개발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엔딩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3편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재미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뿅 안녕.